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앞으로 군장병 부실급식 논란을 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51년 동안 일부 농수축협이 독점해온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이 생깁니다. 경제발전소가 제안한 것처럼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비슷하게 도입해서 정산까지 투명하게 마친다는 거죠. 식재료 품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닫힌 시장이 열리면 모자라던 닭다리는 좀 넉넉히 들어오고 잔반은 줄어들겠죠. 건전한 경쟁만큼 고여서 탁해진 물을 빠르게 정화하는 방법도 드무니까요. 7월 5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현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해드리게 되는데 작년 1년치보다 올해 상반기 오른 폭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주식 전망 짚어보죠.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이어서 눈높이 공부방. 지난주에 못 다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 조건,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높이 공부방.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도 사내 급식 부당 지원 의혹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소식인지 함께 따져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3대 네. 증시가 다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경신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지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 따라 고용 부진 우려도 해소됐고 또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안심리도 완화된 영향이 미국 증시 강세를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간 증시 전망 파트에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한 줄로 간단히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6월 고용 지표는 일종의 시장 참여자들과 또 연준의 그 목적과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일종의 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러한 느낌이 나는 지표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지표였다. 그러면 네. 우리가 그동안 연준이 조기에 돈을 거둬들여서 증시가 크게 놀랄까 봐 불안해했잖아요. 이런 네, 불안이 시장에서는 서서히 걷어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서서히 걷어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걷어낸 것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고용 지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도감을 제공시켰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 내에서도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준은 8월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잭슨홀 미팅 때까지 6월,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러 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매도 버튼 뽑아버리고 매수하면서 시장에 계속 있자 라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연준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표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후에 대응하다라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그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우리 장애물 달리기 한다 이런 마음으로 증시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7월 말부터 8월까지 증시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대어들의 기업 공개 IPO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가 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나치게 비싸게 네, 주식 가격을 책정한 건 아니냐. 요거 네.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상장하면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7월 26일에 카카오뱅크, 8월 2일에 크래프톤,
8월 4일 카카오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형 IPO가 있을 예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인 만큼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면은 이른바 따상 혹은 따생상 다시 말해서 공모가 대비 상장 직후 시초가가 두 배 간 후에 또 바로 상한가를 가는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들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 것은 맞지만 저는 IPO할 때 기업 공개할 때는 주식시장의 그 당시 분위기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시중에 돈이 굉장히 넘쳐나고 이제 더 이상 오갈 데 없을 때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작년처럼 SK바이오팜 같이 따상뿐 아니라 따상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넘쳐나는 장세이긴 하지만 작년처럼 광풍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 세 개 기업들에 대한 따상 기대감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상이건 따상상이건 투자보다는 단기 차이 투기 성격으로 이들 공모주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번 장 지금 시점에서는 투기보다는 길게 보는 투자 성격으로 이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우리 시장은 네.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지금 미국의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플러스 0.2%대 3,288선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내려가서 놓고 봐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들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0.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이른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는데요.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정치율 조사 기간이라서 제가 좀 떨리나 보네요. 전화 오면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타이틀 로고 목소리가 좀 젊어졌어요. 회춘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10분 경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정리해드리고요. 최근에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문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중소기업들 경기 전망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들 이 내 집 마련 계획에 이런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데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올해 상반기에 12.97% 올랐습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16% 넘게 올랐던 2002년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년 1년 동안 12.5% 상승을 했는데 이 반년 동안 그것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월간으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높은데요. 상반기에는 시흥과 고양, 또 동두천과 의정부시가 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고양시의 덕양구가 25% 넘게 올라서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값에 불을 지른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GTX를 비롯한 교통호재가 꼽히는데요. 이 매물 부족과 전셋값 불안도 아파트 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 업체 통계를 보면 지금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서울은 3% 또 경기와 인천은 7%씩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반기 시장에도 여전히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많다고 하는데 각종 개발 공약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그러니까 내년 대선하고 맞물린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선 변수도 있고요. 또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실수요자들의 결정에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하반기 사전 청약 물량을 보면 7월에 인천 계양과 남양주의 진접 2등을 시작으로 해서 10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인천 검단, 또 11월에는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12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등등까지 총 3만 가구 규모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지를 표하면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최대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약 1%포인트 상승하면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포인트 하락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이유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아파트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 금리가 한두 번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소폭 상승 내지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기업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중소기업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업황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9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전망 지수가 91.6으로 이 상반기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어가면 경기를 희망적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아래면 부정적인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대로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응답자들은 매출은 상반기보다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자금 사정, 공장 가동률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복수응답 방식으로 물어봤더니 내수부진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조달 곤란, 또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영 애로사항 역시 내수부진을 꼽은 쪽이 51.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내수는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된다고 치는데 중소기업들이 하반기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채용을 많이 늘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하반기에 인력 충원 계획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자의 74.5%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채용 계획이 있다는 곳은 23.6%에 불과했는데 채용을 할 인원 역시 평균 3.5명에 그쳤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지 물었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 또 각종 부담금 등등 세금과 부담금을 인하해달라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달라,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달라 이런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생에 꼭 도움되는 이 소식 귀 쫑긋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이 광고성 불법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교묘하다고요? 네, 대형 은행을 사칭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전화를 하셔라, 뭐 이런 문자 요즘에 유독 자주 받는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자는 전형적인 사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보통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 또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을 유혹하는데요. 이 상담원과 실제로 통화를 해보시면 결국은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는 앱이기 때문에 절대 깔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오늘부터 통신사들과 협력해서 불법 대부 광고 스팸에 주의하라 이런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잘 읽어보시고 속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그 불법 대부 광고 보면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선정이 될 일이 없잖아요. 응시를 안 했는데 합격했다. 이거는 문자가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한 주에도 국내 증시에는 다양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증시 전망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그 우리 대본의 1번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제일 궁금한 거는 지난주에 중국에서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 제거해라. 중국 정부가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6월 말에 이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 80조 원의 몸값을 인정을 받으면서 딱 상장을 해서 축제가 한창인데 잔치집에 폭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지시를 했냐 이걸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그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제의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뭐 개인정보들이 퍼져나가면 이게 또 결국은 자기들의 문제로 삼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우리도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가 뭐 이상하게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깎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은 결국은 중국 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지만 네.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정보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독과점 문제도 좀 있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독과점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디디 추싱에 관련돼가지고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중국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에 투자할 돈이 우리 기업으로 좀 들어오고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설마요. 그렇습니까? 아, 제 기대가. 근데 문제는 이게 네. 이게 우버가 또 이 지분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버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디디 추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밸류 대신에 밸류에이션 대비 좀 싸다. 네. 여전히 매수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버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 한 주간의 미국 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괜찮았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가별로 차별화가 분명했거든요. 이런 온도차는 왜 생깁니까?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인 국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영국을 비롯해서 호주, 뭐 일본도 그렇고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중국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중국은 7월 1일 날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다. 100주년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 뭐 국가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금융 규제 이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밀렸었고요. 중국 증시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는 강세를 좀 보였던.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주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항생이라든지 홍콩 항생지수라든지 중국 증시가 좀 약세폭이 좀 컸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상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폭이 좀 컸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단 괜찮았단 말이죠. 요게 조기금리 인상을 부를 그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가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뜨뜻 미지근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표할 만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많은 85만 명. 네. 근데 이제 고용 참여율이 61.6%로 변하지 않았었고요. 실업률은 오히려 5.9%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보고서 결과를 뭐 면밀히 좀 살펴보면 결국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내저 적개업의 이제 고용 개선이 뚜렷하게 증가를 했고 백신 접종과 교육 시설 개방으로 교사 및 여성 고용이 증가를 했고 당연히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못 하니까 이제 유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택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6.6%였었는데 이번에는 14.4% 감소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고 있으면서 경제 정상화가 확연하게 드러난 그 지표 결과였다. 그게 이제 실제 미국 공항 이용객수를 보면 7월 1일 날 기준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행기 이용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비행기는 우리 우등고속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나쁘지 않았죠. 그 네. 전체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마지막으로요. 지난주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 실적이 중요합니다 하셨는데 예상보다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잘 나오겠죠. 그렇죠? 네. 마이크론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요. 네. 실적이. 그다음에 3분기 전망도 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소폭 늘린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점인데요. 뭐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 넘게 상승을 해왔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별로 네.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그랬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특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올 거고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 높아질 거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나쁘진 않죠. 네. 대신에 이제 그게 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는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은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이 됐기 때문에 주 중반 정도까지는 시장은 양호하겠지만 주 중반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저희 로고 목소리가 확 젊어졌죠. 여러분 좋다는 의견 아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추측할게요. 1등 데이브 초이님이세요. 발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2등 핑크로봇님 저보다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방송 할 거예요. 그때
와서 우리 서로 확인하기로 해요. 7241님 혹시 1등 하셨는데 아차상이에요. 0843님 오늘 1등 했나요? 두근두근. 아하, 아차상 4등입니다. 7937님 어느 날보다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뜻하지 않은 녹용까지 경제뿐 아니라 몸도 좋아집니다.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0077님 TBS 홈페이지 가입했어요 하셨는데 번호가 0077이세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양이아배님 군산에서 출첵하셨어요. 군산에서 오셨고 보미아라님 경남산청 파라나하나팔님 제주도 서귀포에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TBS님 꼬몽달레브 하셨어요. 불어 배우셨나봐요. 네, 저도 꼬몽달레브. 저도 뭐 I'm fine, thank you입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우리의 호주머니를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금융지원제도하고 네. 지난주에 우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 피부양자 조건 하다 말았잖아요. 네. 요거 AS를 할 건데 예.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냐 안 봤냐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신용자분들 소상공인 10만 명 대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신용자가 어느 정도냐? 이제 과거에는 6등급 그런데 이게 점수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요게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KCB하고 나이스. 그래서 744점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은행이나 아니면 핀테크 업체 통해 가지고 요즘에 무료 신용조회 가능한 서비스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뭐 수십 번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기서 조회를 해보셨을 때는 KCB 기준이거든요. 요걸로 따지면은 700점 이하이신 분들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신용자분들이 되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금리는 1.5%로 대출을 해주는데 좋은 점은 일단 초기 6개월까지는 이자를 유예해줍니다. 무이자는 아니고 요때 내야 될 이자는 올해 말까지는 이 납입을 좀 중단해서 쭉 이 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개월에서 12개월째에 납입을 하시면 되고 총 기간은 거치 2년에 3년 상환, 그러니까 5년 동안 상환을 하시면 되는 저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00만 원 이거 급전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너무 좋죠. 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오늘부터 네. 시작인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네, 이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맨 위에 사이트가 하나 검색이 되실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일단 팝업창이 하나 크게 뜰 겁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아마 지금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접속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5부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5부제로 어떻게 나뉘냐? 5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년생 혹은 6년생. 그러니까 1941년생 혹은 1986년생 이런 식으로 1이나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 화요일은 2, 7. 그다음에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년 그리고 0으로 끝나는 이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 10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다 신청 가능하고요. 5부제가 진행되는 이제 5일에서 9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24시간 접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접수를 받느냐? 네.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니까 아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쓸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라도 접수를 해놓으시는 게 저리니까 하고 이제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직접 뭐 찾아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다 진행되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지역 센터를 방문을 해야 돼요. 서면 약정 실제로 이제 심사까지 끝나면 그때 대출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네. 은행에서 이 서류 쓰는 것처럼 지역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 아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포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혹시나 세금이 체납되거나 아니면 연체 중이거나 그리고 휴폐업 중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체 중이신 분들은 연체부터 해소를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소진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는데 네. 자, 우리 AS 해야죠. 네. 지난주에 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 알려주셨는데 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임의로 예.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네. 요거 뭐였죠? 직장 가입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자격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기반해서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조금 완화해 주고자 기존에 내셨던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냈던 그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내 부담금. 그러니까 원래는 월급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낼 건강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 한 7만 원 정도다. 그러면 회사가 반, 내가 반. 그러니까 나는 3만 5천 원 정도 네. 되는데 요 자기 부담금 만큼 정도를 36개월 동안, 3년 동안 내도록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더 적을지 아니면은 기존에 냈던 게 더 많을지 이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보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네. 지금 당장을 기준으로는 알려줍니다. 아 선생님은 지금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냥 차라리 지역가입자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장은 지금 그만뒀지만 한 두세 달 후에 혹은 한 반년 후에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치킨집을 차릴 거야 혹은 자영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소득이 예정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아하. 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직장가입자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재산을 내 명의로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그걸 꼼꼼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미 계속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요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만 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네. 즉 3,400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계속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물론 상담은 받아보시되 네.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미 계속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안 했다가 네. 나중에 가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이게 퇴직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아직 퇴직하고 한 2개월 정도까지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아차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늦습니다. 그리고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거를 신청해서 네. 이제 그 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네.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바로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네.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 네. 그래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묻어간다. 네. 얹혀간다. 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로 있다가 뭐 실직하거나 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 그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가입자한테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금전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르신분들 중에 그 피부양자 되면은 혹시 자녀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나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조금 더 끊어야 되는 줄 알고. 네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런 가능하시면은 네,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면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이때는 소득과 재산을 본다라는 거. 4명. 요건이 강화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 요건이 조금 더 강화됐어요. 2018년 6월까지는 이게 공적연금, 금융소득, 그다음에 근로나 사업소득 각각 4천만 원. 그리고 합쳐가지고 1억 2천이 각각 4천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강화돼서 이제 올해 6월부터는 1단계가 적용받습니다.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내년 7월부터 또 2단계가 시행되는데 그때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여만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만 되고 이 피부양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나 연금소득 과거는 이제 소득을 안 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보험료부터 적용이 되고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대신에 이제 연금소득을 다 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200만 원 받아요라고 하더라도
이 피부양자 요건을 따질 때는 200만 원 곱하기 12달에서 2,400으로 보지만 건보료를 부과를 할 때는 이 200만 원 30%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보료 부담은 없지만 피부양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는 이런 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 다만 이건 공적연금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들 있죠. 우리 연금보험이라든가 네. 뭐 이런 상품들은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이건 소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도 올해 1월부터는 달라졌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재산요건도 강화됐죠. 네. 지금 현재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과표가 5억 4천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관없고요. 5억 4천을 초과하시게 되면 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5억 4천 초과를 하는 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참고를 하실 때 이런 이제 재산을 따질 때는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3억 원 대출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잡히는 건 6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단계 적용인 상태인 거고요. 내년 7월 그러니까 2단계가 적용될 때부터는 이 기준도 훨씬 더 강화가 되는데 재산과표가 3억 6천 미만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3억 4천 초과 시에는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기 언저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피부양자로 못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대비하시거나 대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료를 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재산을 내 명의로 있는 거를 처분을 하시거나 혹은 명의를 이전하시거나 이런 준비는 내년 7월까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네. 자녀들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 한 채 가지고 나 월세 받는다 예. 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게 사실은 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로 내가 연금소득 조금 일으켜가지고 연금처럼 네. 이런 어떤 소득을 좀 일으켜가지고 노후 생활을 해야지라고 준비하셨다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그때는 소득과 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명의의 자산을 조금 축소시키거나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나요?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자매일 경우에 나이를 봅니다. 예,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혹은 65세 이상 혹은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뭐 보훈 대상 상인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특별히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케빈 짱님, 제가 직장 다녀요. 그런데 아내가 태양광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저에게 같이 포함되어 있던 의료보험이 분리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네. 예,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소득이 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9,999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면 거의 되네요. 무조건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소득이란 건 네.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각종 공제 다 띄고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되는 소득. 네. 1년에 300만 원 벌었습니다 해도 그 300만 원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 들어간 경비 혹은 인건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고 소득이 제로로 잡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고된 소득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잡히기만 한다면 바로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뮬러코리아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 네. 나이 들어서도 직업이 있으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데 맞습니까? 하셨네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좀 깎여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 우리 영원불멸하게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기한을 두고 최대 50%까지 깎이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 기준선은 매년 좀 달라져요. 조금 조금씩 높아지니까 한번 이 국민건강보험 아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그 소득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뭐 이게 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직업이 있어서 든든한 소득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월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은데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마련이 됐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금감원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각종 금융지원제도 종합해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한다고요? 네. 새로운 제도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 금감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뭐 현장천시반을 운영하면서 계속 기민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너무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대출이 15호, 17호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있더라고요. 네, 뒤에 뭐 15, 뭐 햇살론 17, 햇살론 15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요. 이름도 바뀌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계에 사실 급하신 분들은 이런 거 직접 알아보시기도 어렵고 또 오늘 나온 맨 앞서 이제 설명해드린 뭐 새로운 대출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해주는 지원 기간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못 챙겨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금감원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제도 안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제도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는 목차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군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걸 봐도 너무 많습니다. 봤는데 미로에 빠졌더라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잘 아시면은 챙겨가실 수 있는 건데 까딱하면 이제 해당이 되는데도 못 챙겨가신 것들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소장님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우리한테 그 이유식으로 쏙쏙 떠먹여 주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금융지원제도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크게 일단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야 될 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긴급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집합 제한 업종 걸려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한테는 네. 최대 1천만 원 추가 대출 그러니까 총 3천만 원까지 됩니다. 요거는 네.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맞춤형 대출 상담 서비스 예전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이라고 치시면 아, 내 신용도와 내 직업, 내 소득에 맞춰서 어디에서 가장 저렴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색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미소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한테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운영자금, 뭐 긴급 생계자금 이런 것들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몇백 개에 달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이거 두 가지 다 다릅니다.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들어가 보셔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서 해주는 이 경영안전자금대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이런 보증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1588-7365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종류도 많고 기관도 많은데 이런 생각해봐요. 한 군데에서 다 몰아서 원스톱을 해주면 안 되나요? 제 말이요. 그 왜 옛날에 샴푸도 바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 하나로 다 씻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출퇴근할 때 그게 편하고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나 아니면 불났을 때 119 전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금융도 어떤 통합장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개인이 다 챙기기는 특히나 바쁘신 분들 더 힘들거든요. 이게 가이드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도 어떤 금융 창구 가이드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지 낯설면 우리 가이드 손잡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가이드 제도가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말도 어렵고 제도도 많은데 일단 우린 민간 가이드 김현우 소장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월요일이라서 힘들다는 분들도 많고 날씨가 꿉꿉해요. 처져요, 우울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아, 월요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또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진주에서 정은주님, K본부에서 넘어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윤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 따져볼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것을 따져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 삼성그룹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까지 이제 번진 그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거 사실 이슈가 된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네. 정부 당시부터 논란이 돼서 골목상권 얘기 나왔던 거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얘기 나왔던 거고 사내 일감 몰아주기 하면 처벌받습니다 했는데 지난달 25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네. 삼성전자 등 4개 회사가 지난 8년 동안 사내급식을 삼성웰스토리라는 회사에 몰아줬다. 네, 그렇습니다. 부당이득을 봤다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에서는 이게 한 직원의 사내고발이 있었다고요? 네,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요. 그 MZ세대라고 밝힌 현대차 직원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는 곳에서 사내 급식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받는데 이 급식의 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급기야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현대차 사내 급식 문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중소기업에도 대기업 급식시장에 문호가 네.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조사를 더 한다는 거죠? 네, 그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가요. 그 현대백화점 계열사인데, 근데 이 현대백화점 이 총수 일가가 그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하고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의 이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네.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그 공급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맺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다른 기업의 이제 참여들이 배제했거나 그 이익을 이제 보장해줬으면 내부 거래 규제나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다. 네네. 우리가 군장병 급식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네. 단체 급식 시장은 대기업 안에서 계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사실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 공정 그 위원장께서 또 그 하신 건데요. 네. 그 지난 4월 달에 그 이게 대기업 급식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관련 이제 대기업들을 모아서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이렇게 큰 속도가 이렇게 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단체 급식 문제가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회사는 시장 참여를 완전히 제한한 채로 수의 계약만 했다. 네. 이러면 문제인데 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었다. 이런 네. 결론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삼성하고 현대가 또 사례가 약간 다른 게 현대차의 이 직원은 되게 맛없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이게 사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않았다. 하는데 예. 현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맛없는 밥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의 그 영향 그리고 규제 방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이게 이제 전체 뭐 그 내부 거래 규제나 이 독점 그 규제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그 이 독점 규제의 어떤 그 방아쇠 역할 들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필두로 해서 뭐 다른 그 내부 거래 규제 문제나 지배 구조 문제로까지 이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으면 뭐 이번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되자 바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 문제가 다시 그 네.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게 제가 그 경제부 기자로 한참 현장에 있을 때 2006년에요. 글로비스 비자금 사건 때 이거 전체 다 공익재단에 기부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직도 기부 안 했습니까? 네,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일부는 이제 기부를 했는데 어쨌든 15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의선 회장이 최대 네. 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이게 그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뭐 그런 그 면피용 그 수단으로 그 기부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실제는 뭐 기부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빨리 그 글로비스 문제가 나오면 이거 빨리 이제 그 지분 정리를 하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그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부가 아니라 지분 전체입니다. 다 기부한다고 네네. 했거든요. 근데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 불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네.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경영권 승계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 일단 그거 문제 전에요. 지금 현재 규제로도 조금 더 그 까다로워지게 됐는데. 올 초에 이제 이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총수 일가 네. 전체 지분이 이제 30% 이상의 계열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 이상으로 깐깐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올해 말 그 12월 3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그 정 회장 일가의 글로비스 지분이 29.99%거든요. 네. 그러니까 0.001%로 그 규제를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 19.99%가 되는 날이 머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6개월 안에 이제 10%를 정리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거 그 일감 그 네. 규제 대상 기업이 되고 과징금을 계속 맞는 채로 이제 버티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급식에서 시작된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삼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알아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침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플러스 0.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대형주들의 흐름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이제 해운업종인데 HMM을 비롯한 여타 해운업종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쪽 해운업계 컨테이너 시황의 호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해운업종의 주가를 강세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테마단에서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 산업 테마들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LIG 넥스원 같은 이러한 우주 항공 관련 테마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오는 20일에 우주 비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영국의 억만장자인 버진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이 나는 베이조스보다 좀 더 빨리 나가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시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오후에 특별히 주의할 거 있을까요? 예, 오늘 뭐 미국장이 이제 휴장인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발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 내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양호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둘둘구사님, 박연민님 목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묘한 매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박연미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그리고 블루연희남님 반갑습니다. 머리 큰 남편님, 아유, 암튼 재벌들 하셨는데 현대밥이 맛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둘둘구사님, 천사아빠님, LG는 사내급식 다 아워홈이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입니다.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내일 올게요. 발전!